다음은 우리 셉셉이하고 전소발이. 자, 동기사랑 나라사랑. 전소발이 동기사랑 나라사랑. 자, 광주야. 자, 보자.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오. 고가다, 고가. 네. 자, 옆구리가 시리고 썸을 타고 싶은 분들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힘드실 때 이걸 사용하세요. 예. 이거는 그 연애할 때 언제 사용하면 됩니까? 전 주로 뭐 첫 만남이나 네. 아니면 뭐 첫 만남? 첫 만남 있어요. 네. 아니면은 만나러 가기 전에. 네. 전에? 네, 만나러 가기 전에 이걸 쓰고 가면은 아주 여성분이 좋아해요. 네. 아, 저는 좋아하죠. 야, 이걸 쓰고 왔다고? 어. 저는 단 한 번도 이걸 사용 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 또한요. 무조건. 저 이거 지금 죽습니다. 네. 연애할 때 항상. 네. 언제 처음으로 사용하셨나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썼어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접해가지고. 아, 진짜? 네. 엄청 빠르다. 어, 너 때문에. 난 성인 됐어. 성인 돼서. 어. 진짜야, 얘. 어, 진짜야. 얘 진짜야. 어, 진짜야. 아, 성인이 얘 정말 진짜야. 3학년 때 이 정도 써봤습니다. 아, 네. 근데 이걸 좀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은 없어요? 이걸 무서워하는 혹시나 네. 무서워하는 사람들. 아니, 눈을 가리고 사용하던가. 아니, 눈을 밤에. 가리고요. 아니, 불을 끄고. 불을 끄고. 불을 끄고. 너 봤지? 너 봤지? 너 봤지? 불을 끄고. 불을 끄면 색다른 이벤트적인 게 있습니다. 불을 끄면 색다른 이벤트적인 야, 이거 안 된다. 이벤트야 이거. 왜? 아니. 이게 뭔데? 아니, 몰라. 나 몰라, 이게 뭔데. 몰라. 그냥 확인을 바꿀게. 지금 딴 걸로 바꿔볼게. 아니, 저 수갑이 수갑. 아니, 일단 내가 얘기했잖아. 제가. 전소민 안 돼. 전소민 안 된다니까. 아니, 전소민은 안 돼. 야, 어떻게 물건이 또 너네들은 그런 게 나오냐? 하필 왜 수갑이냐? 그니까. 여기 있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자! 자,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팔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한번 사보세요. 너무 좋지 않아요? 종국 씨도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저는 예. 뭐 운동 끝나고. 제가 보기에는 종국 오빠 이거 구입하면 결혼합니다. 어. 결혼 제가 들고 다니면 되나요? 네. 들고 다니면? 네, 무조건 부적처럼. 아, 근데 네. 살짝 종국이랑 좀 약간 어울리긴 해요. 네. 그러면은 네. 각자 저희 멤버들에게 뭐 이런 상황에 어울리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각 상황에. 어떤 상황이 어떤 상황에 어울릴까요? 일단은 광수형은 좀 술 먹었을 때. 어, 술 먹었을 때. 술 먹었을 때 사용하면 너무나도 너무 어울리고 완전 어울려. 아, 그렇겠네. 어, 그래요. 저한테는요? 어, 밤에 외로우실 때. 밤에 외로우실 때. 너 봤지? 씨. 왜 그래? 나 진짜 진짜 못 봤어. 이거 진짜 뭐지? 어? 안에 내 생각에 지금 약간 들켰다는 거. 어, 지금 뭐 하는 거야? 얼굴 빨개졌잖아. 아, 미친 거 아니야? 하, 하. 넷째 얘기. 지효는? 지효는 이제 곧. 어. 누굴 만나기 전. 곧 사용하시면. 사랑하는 사람 만나기 전에 요걸 사용하면은. 바로. 무조건 네. 만나죠. 둘이라도 지금 당장 만날 수 있어요. 아니면 자기 전에 불을 붙여서 태우고 자면. 오? 자기 전에 불을 붙여서 태우고 자면.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진짜. 너무 잘 어울려. 이렇게 붙여서 태우고 자면 꿈에. 아주 길몽이. 네, 길몽이. 라이터 나면 토치 같은 걸로. 네, 이렇게 태우겠습니다. 토치로 해야지. 토치로? 더 활활 타오릅니다. 본인들은 어떨 때 사용하세요? 아, 사실 저는 저녁에 이걸 좀 많이 사용을 합니다. 왜요? 일단 사실 뭐 저도 저녁에 좀 외롭고. 아. 네, 저녁에 외롭고. 야, 저는 여행 가서. 여행 가서. 여행 가서, 네. 여행 가서 그냥 뭐 좋은 경치에서 이걸 아. 사용하면 더. 아, 더 뭔가. 네, 이렇게. 좋습니다. 그럼 한번 보시죠. 자, 물건 확인하시죠. 가방. 야, 어, 뭐야? 자, 이 팀은 자기 전에 불을 붙여서 태우고 자면 길몽을 뿐다랑. 천이 여자들한테 인기 진짜 많아요. 뭐라고? 여자들한테 인기 진짜 야, 나도 많아요. 많았어, 전화이트. 토민아. 네? 그 중에 하나가 너잖아. 제가요? 첫장을요? 어. 어. 아! 뭐라고? 뭐라고 했어? 토민이 약간 좋아하잖아. 설마. 너 좋아하잖아. 제가요?
어떤 면이 좋은 거야? 야, 얘가? 자꾸 그러지 마요. 지금 석진이 셌네요. 지금 석진이 러브라인인데. 야, 근데 이런 러브라인이 될지 모르겠다. 아직 우리나라가 그렇게까지. 아니, 지금까지 오랫동안 예능을 해봤지만 이런 러브라인을 해본 적은 없어. 최초. 소민이는 실제 세찬이를 조금 마음에 있어? 아, 좋아해. 나는 개인적으로 소민이랑 세찬이랑 잘 어울리는 거 같아. 아니야. 아니야, 그 잘 어울리진 않아. 소민이는 뭐야? 소민이는 뭐야, 오빠? 아니, 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는데. 그리고 소민이는 세찬이 못 꼬셔요. 제가요? 제가요, 오빠? 제가 안 꼬시는 거예요. 진짜 넘어가. 아, 만약 딱 그냥 딱 진짜 마음 먹으면 넘어가. 하루에 꼬셔요. 마음 먹으면 넘어가. 하루에 꼬셔요. 아니, 하루? 형, 내가 반나절이면 우리 집에 와 있다. 세찬이를 저기 소민이네 집에서 어머님이 너무 좋아하시죠? 그래. 어머니 저희 어머니는 모든 미혼 남성을 저희 배우작감으로 지금 생각 중이에요. 종국이 어떻게 생각하니? 종국 오빠가 완전, 엄청 좋아해요, 엄마가. 아, 광수는? 엄청 좋아해요, 엄마가. 송오빠도. 광수는? 광수 오빠는 웅민이가 특히 좋아해요, 웅민이가. 아, 네, 확실히 남자의 동생들이. 아니, 근데 또 웅민이가 좋아하는 이유를 알지? 왜요? 저런 또 허술한 형 하나 있는 거겠지? 우리가 약간 나는 부담스럽거든. 약간 빡빡하고 약간 말만 잘하면 헬스 하나 더 차려줄 것 같고. 아, 저런 저기 형은 괜찮지? 호구형. 시원하잖아. 더워서 쟁반 노래 자랑. 시원하다. 어, 소민이 언제 있었냐? 너 왜 먼저 있었어? 나? 나 그냥. 야, 소민이. 얘는. 아니, 오케이. 나 진짜. 나 더워서. 더워서 안 믿냐? 야, 양세발이 안 믿냐고. 야, 소민아. 그래, 오빠. 그렇게 꾸신 거 아니야. 그렇게 꾸신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넘어가지. 그렇게 하면 아직 센 척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떡해, 오빠. 일단 네 마음의 순서를 정해, 석진이 형인지 얘인지. 세찬아. 왜? 세찬아. 왜? 빨리. 이런 거 해야 되냐? 세찬아. 진짜 그만. 야, 살짝 왔다. 세찬아. 저 왜 저래? 그만해. 세찬아 이러잖아. 아니, 절대 어떻게 해야 돼? 받아야 되는 거. 그래, 소민아 이래야 돼? 가야지. 저 혼자 줘, 혼자 줘. 형 잘한다. 잘하네. 형 자연스럽네. 잘하네. 자, 추가로 힌트를 획득할 수 있는 간단한 이동 미션. 한 커플씩 도전해 세 커플 전원 통과 시 어둠의 신 힌트를 지급하겠습니다. 팀을 합치는 이상한 행동하면 걸리는 거야. 어? 자, 이해하셨죠? 네. 이 안에 만약에 어둠의 신이 있다면 일부러 막 틀리겠네. 티 안 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미션은 말풍선 5,4,3,2,1인데요. 말풍선? 제작진의 질문을 듣고 커플끼리 순서대로 번갈아가며 5, 4, 3, 2, 1 글자로 연속 대답하면 성공입니다. 자, 그럼 먼저 해보신 전소민 씨, 양세 씨부터 먼저 네, 제가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 파트너의 매력 포인트는? 피어나온 입. 우와. 피어나온 입. 내 파트너가 지오지큼 별명? 내 파트너가 지오지큼 별명? 한민관이. 한민관이. 왜 한민관이? 내 파트에게 바라는 거? 내 파트에게 바라는 거? 네 마음. 네 마음. 마음. 세 글자. 약간 고백한 거야? 아니, 세 글자인데. 네 마음. 세 글자잖아. 네 마음. 아니, 바라는 저 내리면 안 돼요. 근데 왜 얼굴 붓는 아니, 얘는데. 아니, 한민관이 제가 내리니까 불편해 느껴서 이 자리가 지금. 왜 갑자기 소민이 입으로 주는 거야? 아니 지금 반복되다 보면은 진짜 본인 모르게 이렇게 제가 생각하게 된다니까. 알았어. 동자님. 자, 기회 한 번 더 드릴게요. 시작. 양세찬이 사귀자면? 당연 사귀지. 전소민이 사귀자면? 전소민이 사귀자면? 나도 좋아. 뭐야? 전소민이 사귀자면? 나도 좋아. 우와. 본인의 보물 1호는? 양세찬. 본인의 보물 1호는? 양세찬.
본인이 올해 가장 바라는 소원은? 본인이 올해 가장 바라는 소원은? 사랑? 연인을 부르는 애칭은? 쪽! 성공인데 너무 싫어 지금. 얘들 지금 벨트 서로 바깥 끼고 난리가 지금. 와. 이건 환상의 티키타카였다 지금. 네, 네. 호나우두와 메시가 한 팀에 있네. 와 마찬가지 정말. 와. 준비.